나무칼 요거 좀 눌러봐 주시겠어요? 요거는 보여드렸던가? 이게 나무칼인데 이 아이가 고3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틈만 나면 나무 학교에서 나무젓가락을 꺼내서 그 칼을 깎아. 이게 나무젓가락? 이건 나무젓가락 아닌 거야. 걔는 꼬리는 뭐 노는 연구를 한다고 네가 좋아하는 걸 얼마든지 해라. 근데 칼 깎는 솜씨가 예사롭게 하는 거야. 근데 그 집에서 칼 깎냐? 집에서는 이렇게 제대로 된 나무를 깎는다는 거야. 얘가 이미 얘는 다른 애들이 가령 기말고사 끝나면 사실 CGV나 마찬가지거든요. 영화처럼. 그렇게 되는데 얘는 절대 그런 거 하는 팔지 않아. 그냥 묵묵히 칼 깎아. 그 ADHD 특징 두 번째가 뭐예요? 싫어하는 건 집중 어려워도 좋아하는 건 잘할 수 있다. 근데 여기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려요. 초딩이들이 이거 사고 싶다고. 그러면 이 아이는 이 칼 깎는 것만으로도 직업에 대해서 온라인 판매할 수 있다는 거죠. 잠깐 선생님 뒤쪽 내려가 봐 주시면 여기 저카드 얼마인가 내가 사겠네. 참새 참월이라면 좋겠네. 만드는 과정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조회수 랭킹 1위예요. 20만 명 넘습니다. 아이들이 아는 칼이 있다 보다, 그죠? 네네, 그렇죠. 이름까지 우리는 모르는데 이게 아마 무슨 게임 같은 데 나오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네, 뒤로 빠꾸 해주세요. ADHD를 우리들이 착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럼 저는 네가 저만 얼마 도대체 해. 그리고 오히려 제가 너 혹시 집에 들면 칼 있니? 이렇게 내가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 그럼 교사 역할은 무엇이냐? 애를 스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이럴수록 애들이 점점 낯선 행동을 덜 하게 돼요. 이걸 ADHD 부모님들이 아셔야 돼요. 넌 나 이 다음에 뭐가 되려고 푹 빠졌냐, 그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하죠? 성경으로 가서, 그 두 번째로 조회수 많은 게, 그 옆에 있었던 양은 음성 변조. 지금 제가, 됐다. 여기서 이게 또 히트쳐서 10만이 넘어갔어. 재미없는 걸 엄청 싫어해요. 그걸 진지충이라고 불러. 진지충. 바퀴벌레보다 더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일을 하고 다녀야 돼.
진지하면 싫어요. 노잼과 꿀잼 사이 애들은 재미없으면 쳐다보지도 않아. 이 정도 대줘야 돼. 이렇게. 여기 보면은 애들이 따라 부르는 내가 부끄럽다 진짜. 첫 번째 목소리 귀여워. 이게 이렇게 수업에 공부 수업이라는 것을 좀 새롭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ADHD를 개인으로 1대1로 했을 때는 이해도 되고 네.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담았는데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 친구 하나가 있을 때 네. 제가 준비한 강의나 수업이 전혀 진도가 안 되고 그 친구한테만 포커스 맞춰서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섞여서 하는 거. 오케이, 파워포인트 좀 내려주실래? 제가 팁을 좀 드릴게요. 그 관심 받고 싶어서 막 나대고 이러는 애들이 교실 안에 두세 명 있다는 애들이 그러면 그 본질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ADHD 애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 낮은 것이다?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정확하게 조준을 하고 탕 방아쇠를 당겨주셔야 돼요. 그 아이가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항상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할 때 노트북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교탁이 있잖아요. 그 교탁 옆에 그 노트북 전용 책상을 갖다 여분 그리고 그 아이 여기에 누구를 앉혀 여기에 ADHD 카드를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 내는 관심 받고 싶어서 막 울부짖었다. 근데 막 교실에서 합법적인 관심, 긍정적인 관심을 받아봤어. 그 얘는 그 나대더니가 조용해지고 그리고 애가 떠들라고 말을 입 벌리고 그럴 때마다 건반을 한 시키는 거야. 무한루피. 딴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 여기는 예약속이야. 얘만 안 줄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뭐가 차? 자존감이 차. 그럼 사고 못난 행동 하라고 해도 안 해. 저는 그렇게 해서 애들이 좀 건방을 필요합니다. 역할 주시는 게 가장 하던 때 칠판 지우는 단다 역할이라도 주시면 거기서 만져. 자, ADHD 실제 사례입니다. 좀 고2 올라올 때 정도 꼴찌로 고2 올라올 때 정도 꼴찌는 인생 참 어려운 거죠. 근데 이 녀석이 학기 초에 선생님 저 퇴장해도 되냐 얘는 ADHD라는 걸 저는 직감했는데 개학 첫 주에 애들하고 정팀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 주말에 엔티는 못 가도 정팀을 할 수 있다. 그 주말에 막 하는데 얘가 단어 하나 치고 엔터치 단어 하나 치고 엔터치 단어 하나 치고 엔터치 그러니까 채팅이 진행이 안 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뭐 받고 싶어? 관심 받고 싶어. 그럼 저는 직감을 아 얘 ADHD겠구나 직감을 했죠. 그런데 이 녀석이 저한테 개인톡으로 쌤 저 해도 회장해도 되나요? 근데 이때 다행이에요. 그때 교육감이 바뀌면서 성적 제한 같은 건 과감히 다 없애버렸어요. 성적 제한이 있었으면 걸려들었지. 근데 없었단 말이야. 그리고 담임의 이해가 중요한데 이건 절호의 찬스인 거죠. 그럼 내가 뽑냐? 애들이 뽑히 그냥 내들 뒀어요. 그때는 내가 연설을 잘 준비하고 고등학교 애들 그렇게 퇴장 선거 진지하지 않거든요. 근데 애가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연설을 듣는 거야. 퇴장이 됐어. 그리고 나서 그 감동적이란 얘는 아침에 학교에 나와서 집에 갈 때까지 회장 노릇만 하는 거야. 애들이 떠들잖아. 그러면 눈이 개 진짜 있어. 그 헐크
헐크 옛날 두 얼굴의 상에 헐크 같이 찢어졌을 때 그 눈이 그래요. 전형적인 얘기예요. 근데 확 쳐다보면 어떻게 이를 이뤄주는 거. 아침부터 집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결국 뭐야 ADHD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자존감. 근데 거기서 애가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딸랑 영어만 3등급이고 나머지는 다 9등급이야. 자 여기서 진로지도를 해야 된다. 뭐를 봐야 돼? 9등급을 보면 안 돼. 뭘 봐? 3등급을 봐야 돼. 그래서 제가 교통명령 해줬어요. 어머니 얘는 영어 특기생으로 대학 보냅시다. 어머니 좀 가정 형편이 괜찮아서 강북인데 강남에 어학원을 보냈어요. 그죠? 근데 엄마가 지른단 말이야. 그래도 언어 영역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제가 버럭 소리 질렀어요. 언니! ADHD 그때 같이 강의 듣거든 그래요? 애가 저는 하나만 하도록 해야지. 그리고 이제 제가 교과담임들한테 메시지를 이렇게 작성해서 보냈는데 얘가 사실 ADHD를 치료 중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자존감이 향상되고 지금 성적도 좋아지는 중인데 ADHD 특성이 하나만 잘한다. 영어 특기를 보내라니까 그냥 선생님 시간에 토플 책 보면 오퍼신 책 하시면 좋겠다. 좋은 일을 다 했어요. 결국 토플 최고 점수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얘네들이 ADHD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기를 선택했다. 심하다 이렇게. 그럼 대학 이름을 받은 거죠. 인서울 4년제 영문과에 그 저는 저의 제 물론 엄마도 부모님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선생님도 열심히 공부하는 날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지금 그 우리 애가 진짜 애들이 집이 얼마나 그 싶어요. 그냥 물질까지 했는데. 네, 그래서 ADHD 부모님들은 담임한테 얘기했다 계속 낙인만 찍힐까봐 그런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다. 그걸 털어주세요. 같이 들어보실까요? 시작! ADHD 부모는 담임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숨기는 정말 친구처럼 되어야 세 번째 부모는 물, 주인 우리나라가 매디 2018년도에 잠시 2위로 내려갔다가 더로 2위가 되었습니다. 저사를 신경정 씨가 정수영 전문의가 제발 엄마들 애 아빠들 열받는다고 나가 죽어라 하지마. 이래가지고 나가 죽는 애들 조금 아까 쉬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어느 중학교 3학년 말에 선생님인데 중학교 3학년 말에 아파트에서 자살했어요. 그때는 학교가 멘붕이 돼요. 연쇄 저렇게 돼요. 네, 이거는 절반 애가 일반고 애들은 저기 경제가 어려운 데는 전액 장학금을 주고 그 같은 구안에서 진학을 하면 3년 전액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교 2등으로 올라왔는데 그 서울대를 보통 두 명이 가거든요. 두 명이 1등, 2등이 나란히 계속해야 이 서울대를 가. 성적이 들쑥날쑥해버리면 못 가. 하나도 못 가는 학교도 있어요. 죽을 성적. 근데 전교 1등인데 성적이 6등으로 떨어졌다가 뭐 7등인가 이러니까 애가 화가 났어. 그래서 남의 반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네. 이게 뭐야 다.
우울이 확 끼면 저절로. 확.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교로 가시면, 멍 때리는 애들, 멍 때린 거나 휴대폰 말고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 건드려라, 내비둬라. 내비둬. 왜 내비둬야 되냐? 이 송태가 아름다운 수업이 책에도 있습니다만, 하나가 고위 문과에서 문과 2등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수업 시간에 안 하고 수소설을 읽을 거예요. 국어 소설. 그러면 속 좁은 사람 같으면 열받아가지고, 너 나 무시하냐? 나 잘 못 가르친다 그런 거냐? 근데 애가 10월 달쯤 추석 후에 연필로 상고 이렇게 써야 돼요. 담임한테 가서 여쭤봤죠. 저도 부주 좀 하고. 그제서 제가 알았어요. 엄마가 말기 암이었던 거예요. 얘가 소설을 읽었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애가 어머니를 모시고 창문 지나고 학교를 왔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어요. 걔의 얼굴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그 학교를 갔다 오더니 그렇게 애가 수업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아, 이 아이가 이렇게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무시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다. 같이 먹으실까 생각하지 않으셔도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게임을 하는 애들이 의외로 많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휴대폰을 만지는 애들이 의외로 많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교 나가셨을 때 멍 때리는 애들 이렇게 제가 이 스토리가 다 그 생 스토리거든요. 이게 뭐냐면 나무라기 전에 원인을 알아야 하는데 문제가 원인을 알면 나무랄 수가 없다. 그리고 교사를 의식적으로 괴롭힐 만큼 한가한 애들은 없다. 다 힘든 거. 그래서 우리 마을 선생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을 선생님들은 어떤 역할이다? 애들의 마음을 치유사야. 치유. 너 왜 이거 안 해? 이러지 마시고. 게으른 턱에 자는 애들을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다. 자는 애들은 어떻게 하시나? 건드리지 마시고 볼으로 깨우시라. 자, 같이 읽어보실게요. 청소년기 감염우울증 시작. 내에서는 우울증이 진행되었는데 겉으로는 과도하게 연단한 경향. 이를 감염우울증이라 하며 깨병이나 과잉농장으로 오해하기 쉽다. 욕을 달고 살거나 자꾸 욕할 때 우울증을 삼킬 것이고 이런 말인데 짱나 시원돌아 첫글장 짱기몰 시작 짱기몰 짱기몰 이런 말을 살면 내가 우울할 수 있습니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주변에서 애가 학교를 그만둔다는 애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학교에 나올까? 이 책을 부모님께 권해주시고, 저는 생활지도부장 할 때, 학교 그만둘 거예요. 와서. 근데 내가 뭐 학교 나오라고 그런 것도 아니죠. 왜 그러니? 그러면서 이 책을 빌려줘요. 그래? 그리고 여기 보면, 아이고, 자체도 쉽지가 않네. 세상에 쉬운 일이 한 개가 있어. 저 검정고시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죽어서 많이 옵니다. 아주 심각하게 우울하지 않으면 남는 일이 낫겠다. 한 녀석이 정말 우울,
3월 달에 애가 비우니까 생각났는데, 애가 제가 자퇴를 제 손으로 시킨 애가 하나 있어요. 애가 고1짜리 애가 슬그머니 4교시 끝나, 4교시쯤 되고 집을 가버려, 사라져버렸어. 그렇죠. 제가. 근데 안전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남을 하기 전에 일단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집으로 전화를 해보세요. 아직 오진 않았대요. 어머니 몇 차례 삽니다. 지금 참고. 그래서 허락받지 않고 나갔어요. 안전이 걱정돼서 전화 드렸어요. 그때. 그 다음날 학교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엄마가 학교에 나가랬다. 그때는 저한테 엄마가 전화를 하셨어. 솔직하게 커밍아웃 하시더라고. 3월에 이혼했다. 근데 애가 아빠를 미워해가지고 그 아빠에 대한 원망이 되게 많다. 근데 애가, 애는 저는 그 뭐 하려고 조차퇴를 했어요. 가수가 되겠다. 그리고 어쨌든 뭐 쉴 수 있는 날수가 있습니다. 3분의 1까지는 쉴 수 있거든요. 그건 제가 그러면 병원에 가서 그 우울증 진단서를 받다. 그걸 학교 부적응이라고 우울증 그러지 않고 학교 부적응. 그 진단서 받아놓고 제가 전부 다 병변 체크했어요. 뭐 집에 있는 거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에코실이라고 여기 양평 5일장 가보셨나요? 양평 5일장이 며칠인지 아시는 분? 안 가보셨구나. 381. 381. 아, 그 동네 분이니까 맞추시네요. 아, 이거는 책 드려야 되는데. 너 책 가보셨어? 네. 어떻게. 근데 그거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속으세요. 이거? 네. 읽고 싶어요. 저도, 예. 애를 이렇게 비 오는 날. 여름 더워가지고 뭐 가면 가면 애 데리고 남편이 가서 같이 얘기하고 빈들떡에다가 뭐. 마침 그 북수리 사는 양반들이 형님들 엉아들이 세 분이 와서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소주를 하시고 우리 방에는 집에 있으면 뭐 빨간 뭐 머리 빨간 물 들이고 애가 잠깐 자주 비웃던 애가 머리가 왜 그래? 지금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형님들이, 역시 형님들은 형님들이야. 그분들이, 야, 굶어 죽는 세상 아니니까 너 하고 싶은 거 사고 살아. 그럼 소주 한 잔 따라주시지. 아, 인생이 이렇게 하는 거지. 거기서 먹고, 저도 마시고. 둘이 좋게 왔어요. 그래서 근데 취했더라고. 취해서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왔나. 근데 이 녀석을 좀 설득을 해야 되는데, 야, 네가 자퇴를 하고 싶으면 누구를 설득해야 돼? 부모를 설득해라 말입니다. 네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 엄마 아빠가 엄마가 믿고 자퇴를 시킬 거야. 청소도 하고 늦잠자 안 그러면 안 되지. 그럼 걱정되고 엄마가 늦잠자. 그래서 자퇴해가지고 2학년 때 검정고시 싶어서 제일 빨리 조기적으로 해버려. 조기적으로 대학 가서 실용음악과 실용음악과 어렵거든요. 조기적으로 대학 들어가자마자 결혼했어. 참 바쁘기도 되게 바빠. 근데 그 결혼하니까 돈벌이가 돼야 되지. 노래가지고 쉽게 따와. 그래서 방통대 부동산을 걸 갔더라고. 사람이 그냥 또 안 가지. 어머니 이거는 이제 어머니들이 상담을 학부모 상담을 하는데 밤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우리 애가 요즘 이상한 애라고만 하더라고. 그럴 때 어떻게 다시 해야 되냐? 이상한 애들하고 사귀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됐다? 이상해졌다. 근데 정말 기막힌 일이야.
3월 달에 애들 3월 둘째 날 또 애들 서로 사귀는 애들이 그룹이 달라. 우울한 애들은 우울할 수밖에 없는 애들은 기가 막히게 그 향기를 막 다 챙겨주려고. 어떻게 옛날에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학비 보조. 옛날에는 담임한테 와서 학비 보조를 그건 거기 부부별 가정사는 다 나오잖아. 뭐 이혼했든지 사별했든지 뭐 이런 사람들 다 나오는데 그런 애들은 기가 막히게 챙기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아 이거는 본능적으로 서로 아는 거야. 서로의 마음의 결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얘네들 또 떼놓으려고 그러면 안 돼. 애들 떼놓으려고 하면 누굴 뛰어나? 엄마를 뛰어나. 가출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꼴보기 싫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서로 품어야 돼. 그쪽, 저쪽 애들 다 데리고 와.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맛있는 거 사주는 거야. 돈이 좀 들지. 근데 제발 그 먹이면서 좀 잔소리 좀 하지 마. 그걸 다 따먹어. 막 먹으면서 잔소리를 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애들이 미안해하거든. 사람이니까 지들도. 그래서 비행을 덜 하게 되는 겁니다. 원리를 그렇게 이해하실 때. 좀 마치 더, 한 번 더 나가서 정말 좋은 거는 저쪽에 엄마랑 친해지는 거야. 근데 같은 동네 살면서 좀 싫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른이잖아. 어른은 뭐 해야 돼? 영 까먹으셔서 영아 해야 돼. 어른은 저쪽 엄마 보기 싫어도 그쪽 엄마랑 친해야 돼. 그래야 애들이 양쪽 부모 사이에서 줄다리 이해가지고 눈피해서 외박하고 이런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엄마 나 아무리 집에 있어 자고 갈게. 근데 그럼 그쪽 엄마한테 전해보고 하면 되죠. 그걸 위해서 어떤 친구가 그랬다. 그래야 이 위기를 벗어나실 수가 있어요. 자, 우울증하다는 학부모는 시작. 우울증하다는 학부모는 자녀 친구를 친구와 대결한다. 정답.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보았을 때 가장 통제가 쉬운 것은 자기 자신. 자기 자신입니다. 오, 천천히 드릴게요. 네. 오케이. 오늘 수업의 주제. 가장 사랑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사랑이 필요한 아이는 언제나 가장 사랑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사랑을 요청한다. 러셀 바클이라고 ADHD 세계적인 전문가. 자, 오늘의 주제를 노래로 부르면 이렇습니다. 정자는 길게 나고 손가락질만 무엇을 입는 거는 서글픔을 입는 잠이 최고야. 까칠한 아이라고 손가락질만 슬픔이 가시되어 돌아가는 걸. 은터리나 입는다고 손가락질만 서글픔을 입는데 반드시 최고. 몽대일이 동상하고 손가락질만 답답한 마음을 견디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학교에 나가셔서 아이들의 낯선 행동 봤을 때 아 쟤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저렇게 슬퍼하나 말을 듣고 따지고 대들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부분의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다.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이 1위인데 뭘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슬픔의 치유. 네, 이런 책들 공유합니다. 오늘의 복습 퀴즈. 자, 여기 제가 그 주소를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이제 단톡방을 올려주세요. 요거, 요거 프레임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단톡방에. 제 밴드. 네, 제가 밴드에 올라가. 밴드. 이 구글 문서가 굉장히 그 매력적이죠? 자, 다 아시고 인증샷 찍으셔서 보내주세요. 오늘은 여기 선생님들, 여기 출석 수업하는 선생님들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선착순으로 오셔서 상품을 골라주세요. 네네. 다 푸시고, 다 푸시고. 풀어서, 풀어서 올린 순서대로. 밴드에 올리셔도 되고 단톡방에 올리셔도 된다고. 지금 여기요? 지금 올리시면 여기요? 온라인 참여하시는 분들도 선물을 받고 싶으신. 그때 받으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받으신 그 선물 그대로예요. 아, 홍 선생님 하는 거 불러. 네. 홍 선생님. 네? 선생님. 네. 네. 다 풀어주세요. 아, 스캔해서. 스캔해서 단톡방에 올리시면 돼요. 이명경 선생님. 일바 밴드에 올리실 수도 있겠다. 밴드에 올려요? 아니 아니요, 오세요. 괜찮아.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나 올리면 돼요. 언제 올라왔어요? 퀴즈에 대한 답변 해주시는 건가요? 네. 네, 김민정 선생님. 네. 네. 한 개.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틀렸을까? 네. 아, 점수에 관계없어. 참여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명경 선생님. 김민정 선생님. 장영숙 선생님. 이영화 선생님. 와서 가져가세요, 상품. 아, 제가 이거를 급하게. 아, 여기
그럼 오늘 강의 네. 네. 선생님들 오늘 삼행기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긴 시간 동안 강의 끝까지 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교육 진행 후에도 만족도조사를 이전과 동일하게 네이버 밴드로 물품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 10시에는 B그룹 팀 선생님들께서 오프라인으로 참여해주시고 오늘 현장 참석해주신 A그룹 선생님들이 온라인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송영호 선생님께서 마무리 멘트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네, 오늘 아이들의 고도 위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상담을 강의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학부모님들이 기대가 된대요. 아, 그분하고 전화하면 우리 아들, 우리 딸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개의 프레임, 가장 흔하게 이제 나타나는 프레임이 자사 상담 같은 건 사실 우리가 하기 어렵고요. 근데 ADHD, 우울증, 인터넷 중독이라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은 이 뭐가 낮은 것에서 비롯된다? 자존감이 낮은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취해야 된다는 거. 근데 또 ADHD도 문제가 뭐야? 자존감이 낮은 거야. 그래서 역시 ADHD 아이들에게 적절한 역할을 준다든지 해서 자존감을 살려주실 것. 그리고 ADHD 특징, 잘하는 거에 집중하도록 주변에서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된다는 거. 세 번째, 우울증. 웃고 있으나 웃고 있는 게 아닐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언어 속에 욕이라든지 혹은 짱나 귀찮아 몰라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을 때 우울의 냄새를 살펴줘야 된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우울을 이길 수 있는 혹은 우울감의 반대말이 뭐다? 자존감이에요. 그렇게 소중해요. 그래서 제가 키보다 중요한 게 자존감. 자존감이다. 그래서 우리 마을교사의 사명, 부모교육 강사의 사명은 무엇이다?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파일럿. 아이들 붕붕붕붕 말하는데. 그래서 강동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